라르고 여기 주차장이고 잔디가 있고요. 바로 저기 바다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는 리조트, 바로 뒤에는 웨이브라 해가지고 호텔시, 저기 가든하우스, 그 다음 여기 바베큐장,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강화군 하도면의 해안 남로에 있는 라르고빌 리조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션뷰로 이루어진 라르고빌 리조트에는 호텔형과 콘도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4개 정도의 동이 있고 각각의 형태별 숙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비큐장과 카페와 주차장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정말 환상적인 라르고빌 리조트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인, 이거 주차장은 지상에 있으며 예약한 객실 체크인을 위해서 카운터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는 카페 라르고. 라르고빌 리조트의 객실의 차이점은 호텔형이냐 콘도형이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호텔형으로 예약을 해줬습니다. 이제 객실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한 객실 입구를 통해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되죠. 커튼이 이렇게 돼 있네. 킹 사이즈고. 바다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테라스. 해가 막 서산에 떨어지기 전에 체크인을 하였습니다. 이곳의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퇴실은 다음날 11시입니다. 객실 내의 창문을 통해서 바다 뷰의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객실을 쭉 둘러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기 한번 찍어. 여기 이제 옷걸이입니다. 이렇게 옷걸이는 한 두 개 정도 있고, 여기 이제 욕실이고요. 세면대 깨끗하고, 여기 이제 면도기 하고, 여기 치약 칫솔 정도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 이제 샤워기인데 깨끗하고 좋아요. 괜찮은데 여기 물이 조금 이제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비데 없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 냉장고 있는데 텅 비었어. 생수 두 병은 무료. 타월은 여기 한 다섯 장 정도 있었고요. 테레비 크고 좋아요. 괜찮아요. 볼만하고. 침대 깔끔하고. 바닥에 여기 좋은 것이 뭐냐면은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있어가지고 따뜻합니다. 여기 천장에 보면 여기 이제 냉난방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온도 조절은 이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온도 내리는 거,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이렇게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 테이블은 티 테이블하고 의자 두 개. 근데 이제 좀 사실 보시면 여기 널찍하고 괜찮은데 가운데 여기 기둥이 하나 있어. 여기 객실에서 테라스로 이제 나갈 수 있고요. 저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여기 객실 내의 조명들은 편안하게 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헤드 테이블 조그만한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 켰을 때 이렇게 조명이 다 켜진 겁니다. 저기 편안하네요. 저 기둥이 있어도 널찍합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바로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 아침입니다. 이렇게 앞바다가 훤히 보여. 지금 배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저기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이고요. 이제 이 기둥이 가운데가 갈렸어. 한쪽 면만 보이고 저쪽에도 보이지만 전망 정말 좋네요. 이 물이 이제 많이 수해 바다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물이 탁해 막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다가 환히 아침에 일어나면 보입니다. 정말 좋죠. 배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 보면은 배가 지금 움직입니다. 이 배가. 자,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낙조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파도가 좀 밀고 있어요. 복도가 좁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지금부터는 라르고의 주변과 복도와 레스토랑과 카페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은 만원이고 8시부터 10시 막 이런 행태로 나오나 봅니다. 이제 로비인데 동이 틀려요. 지하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 이제 동이 틀려요. 그런데 별도의 카드는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하면은 자동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이제 객실에서 복도를 거쳐서 외부로 나왔습니다. 멋진 동입니다. 이 별도의 동들이 쭉 있어요.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여기 라고 카페 한번 얼핏 볼게요. 여기 간단한 식품점, 뭐 식당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바다입니다. 이 라고인데 바로 바다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이고 여기 뭐 하버 돼 있고 저쪽은 카페 돼 있고 여기는 웨이브 하우스 돼 있고 이쪽이 이제 프론트 쪽 주차장은 저쪽이고 아 건물동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주차장은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은 주차장 요 앞에 바로 있습니다. 차는 파킹하고 내려오시면 되고 여기 카페가 있어. 한 가볼게요. 저 저쪽에 차 파킹돼 있는 데가 여기 주차장. 하고 이제 앞에서 낙조를 보면서 즉 호텔하고 리조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는 카페와 바비큐장이 있으며 1인당 35,000원이고 사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라르구빌 리조트는 2개는 콘도행, 2개는 호텔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부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쭉 이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카페에서 여기 차 한잔하면서 아 멋지다. 뷰가 이렇게 멋있어요. 카페에서 저쪽은 부두 같아. 이제 카페의 오션뷰를 마주보고 라르고빌 바로 앞에 있는 후포항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6시 좀 넘었는데 여기 한국어 갈매기 소리는 들리고 저기 아마 식당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여기 공중 화장실이 있네요. 다 식당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제 저 위에 라르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포항입니다. 후포항 라르고빌 리조트는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에 그러죠. 매주 목요일 날은 휴무 식사를 하네요. 여기 후포항입니다. 여기 횟집들이 쭉 있어요. 청강호 지금 뭐 영업하고 있고 저 후포항 아차 앞에 GS25 있네요. 예, 후포항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넓습니다. 후포항의 모습을 구경하고 아침 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으로 준비된 20여 가지 뷔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곳 뷔페 식당에서 바다 뷰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라고 빌레.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호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호텔의 전경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물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곳에 들어선 라로그빌 리조트는 야외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운영합니다. 오션뷰가 정말 멋진 권할만한 숙박시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